예. 근데 듣기도 역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본격적으로 하기 어렵죠? 그런데 지금 그 듣기 평가 자료는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이, 여기 문제가 한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바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풀어봐 줄수 있어요. 자, 문제를 다운받습니다. 문제를 다운받으면, 여기 문제 있죠? 문제를 다운,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그래도 저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면 아이들에게 늘 미안하고 해서 시험 직전에 한 번은 이렇게 풀어줍니다. 시험 직전에 요걸 어떻게 하시면 된다? 화면 학대를 하시면 된다 그랬죠? 화면 학대를 40%로 화면 학대를 해서 요걸 저장한 다른 이름 선생님들께서 그냥 똑같이 저장을 하세요. 하시고 한글을 교실의 맨 뒤에 아이도 볼수 있게 화면 학대를 합니다. 뭐 150%도 좋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 그러면 얘들아, 내일은 영어 듣기 시험이다. 이제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그 듣기 평가의 노하우가 있지요. 얘들이 그냥 이거 하면 선생님들 토익, 토플 시험 볼때다 노하우가 있으셨잖아요. 그냥 맥 없이 앉아서 시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단어, 그림 보고, 어 이거 뭐타 이거, 뭐 까치 까치, 야 그럼 저는 농담으로 이렇게 합니다. 모를 땐 물어봐. 옆 사람에게. 그러다 걸리면 그니 책임이야. 나 그러다 따지고 농담도 해가면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어, 뭐 가. 리딩 뭐 이렇게 쭉. 그러면 예상되는 단어 이렇게 해놔라.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죠. 무엇에 관한 설명인지 골라라. 발레, 서커스, 번지점프, 오페라 연극. 2번은 얘들아, 2번이 제일 쉽지? 이거는 초딩 학생도, 유치원 학생도 맞출 수 있어요. 왜 맞출 수 있을까요? 말투만 들으면 알거든요. 그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보세요. 네, 그다음 5번. 5번은 이건 듣기 평가가 아니라 끊기 평가야. 누가 끝까지 듣고 있는가야. 이거 제일 많이 틀리는 애들은 이 끊기가 약한 겁니다. 이런 얘기 쭉 이렇게 해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9번 그 빈칸 채우기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자, 사이트가 역시 ICT 링크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빈칸 채우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예, 클로즈죠. 여기서 컨트롤 F 누르셔서 CLO까지만 보실까요? 그러면 클로즈 메이커가 나옵니다. 클로즈 메이커. 네, 여기를 클릭하고 가보세요. ICT 링크를 클릭하셔서. 네, 창이 여러 개 열려 있으면 오른쪽만 살짝 바뀝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건 이제 클로즈 메이커인데, 여기다 이제 단원의 제목, 뭐, 천재, 고의, 뭐, 몇과, 그리고 여기다가 본문을 선생님들께서 찾으셔서 본문을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빈칸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다가 빈칸을 만들고 싶은 단어들을 빈칸에 이렇게 여기다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자동 채점되는 빈칸 채우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굳이 빈칸 채우기를 하려면 이렇게 해두시면 애들이 집에서 클릭 클릭 하면서 놀수 있다. 놀고 교과서 복습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가셨으면 제가 교과서 본문 찾기를 새 창으로 열어서 자, 선생님들께서 개학하자마자 보통 7과 수업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네, 본문을 찾으세요. 새 창에서 열어서 거기 가면 그 학년과 교과서 몇 단원, 아마 7과가, 중학교의 경우는 7과가 대부분일 텐데, 거기를 찾아서, 본문을 찾아서 붙여넣기를 해보세요. 0-1번, 교과서 본문 찾기를 클릭했습니다. 학년과 출판사 단원을 선택하시면 교과서 본문이 나옵니다.
저도 직접 한번 해볼까요? 고2 제가 가르치는 출판사를 선택했고 2학기에 수업할 단원 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회를 누릅니다. 학년을 누르시고 출판사를 선택하시고 단원을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시면 이렇게 본문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물론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단어가 뜨지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복사해서 복사한 다음에 클로즈 메이커에다가 여기 붙여 넣습니다. 텍스트를 붙여 넣으세요라는 표현이 나오죠. 텍스트를 붙여 넣어라.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다가는 12과 이렇게 할까요? 헤더에다 고2 이렇게 할까요? 고2. 여기다는 뭐 단원 12과면 12과.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선생님들께서 이 단어를 빈칸 채우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복사해서. 근데 유의하실 거는 우리가 그동안 빈칸 채우기를 만들 때 주로 수거의 어떤 전치사나 또는 선행학습이 없으면 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면은 공부를 좀 수업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재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수업이 전혀 선행학습이 없어도 이만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단어가 선택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 그런 것을 빈칸 채우기를 만들어 보세요. 자, 선생님들께서 8개만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단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는 단어를 여기다가 넣으시고 Send Form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시간, 8개만, 이게 빈칸 채우기가 너무 많으면 애들이 20개쯤 되면 애들이 좀 짜증내 합니다. 너무 많아서. 뭐, 선생님들께서는 마음이 한 시간 동안에 참 많은 것을 학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굴뚝 같으시죠? 지난 학기에 제가 20개씩을 매 시간 빈칸 채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선생님 빈칸 채우기가 너무 많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15개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Send Form을 누릅니다. 자, 선생님들 요거까지 하고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Send Form을 누르시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치실 수 있습니다. 뒤로 가서 얼마든지 다시 고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Send Form을 누르세요. 선생님들 이제 마무리하시고 해보세요. 자,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뒤로 가서 다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샌드폼을 누르세요. 여러분들이 체크 앤솔지를 누르면 자동으로 채점을 해줘요. 자 그러면 송 선생님의 실력을 볼까요? 아 10개 중에 겨우 하나 맞았네. 10점. 예. 자 그럼 예,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그 빈칸 채우기를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이거를 출력하고시고요. 빈칸 채우기 한글에서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시고 이 밑에다가 박스를 여기 지금 글씨를 쓸 수가 없거든요. 이 밑에다가 칸만 주세요. 칸 주시고 여기다 써서 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거를 선생님 홈페이지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파일을. 그러면 애들은 학교에서는 빈칸 채우기를 여기다 써서 공부했죠. 그리고 집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빈칸으로 만든 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단원에 핵심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이게 저희 학교 애들이 저의 홈페이지에 가장 열심히 들어오는 날이 언제다? 시험 전날입니다. 시험 전날 들어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파일은 어떻게 하냐?
없어져 버리거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세요. 선생님들께서 나의 첫 작품 이렇게 저장을 해보세요. 저장하시고 이 파일은 그 저장하시면 이제 선생님 영원히 선생님 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첨부해서 선생님 학교 홈페이지 이런 데다가 거기다 올려 파일 첨부해서 올려두시면 얘들아 첨부 파일 클릭해보렴 멋진 빈칸 채우기가 있어 이렇게 됩니다. 네, 거기까지 하시고 쉬시도록 하겠습니다.